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FastAI를 활용한 뒤에서 증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의 데이터 증거 이해와 그 데이터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물은 여기 링크에 놓은 FastAI과 ESA 데이터베이스 뷰 프로그램. 먼저 FastAI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은 Instant Response의 약자로서 침해 사고 대응을 의미하는데요.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증거를 수집해서 침해 원인을 파악하고 빠르게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astAI은 오픈 시큐리티에서 제작한 오픈 소스인데요. 이렇게 침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디지털 증거는 흔히 아티팩트라고도 하는데 사용자가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흔적을 말합니다. 이런 디지털 증거는 생성 증거와 보관 증거로 나뉘게 되는데 생성 증거는 윈도우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로그들을 말하고 보관 증거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성한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 직접 작성한 메일이나 SNS, 뭐 문서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런 침해 사고 대응을 7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 전 준비 과정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침해 사고 대응 등과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사고 탐지 단계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장비에 의한 이상 신호를 탐지해서 관리자에 의한 침해 사고의 고의 식별을 하는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는 초기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 정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을 기록해서 사고 대응팀에 신고하고 소집해서 침해 사고 관련 부서에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대응 전략 체계화 단계는 최적의 전략을 결정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아서 초기 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송이 필요한 사항인지 결정해서 사고 조사 과정에 수사기관 공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주로 다뤄볼 사고 조사 단계인데요. 이 사고 조사는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피해 확산 및 사고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구 및 해결 과정에서는 나중에 비슷한 공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절차를 변경하거나 장기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 수립 같은 것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침해 사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FastAI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온 시큐리티 쪽에서 사전에 각 OS별로 FastAI를 빌드해뒀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링크해드린 곳에는 각 OS와 비트에 맞게 빌드된 바이너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 용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FastIR은 관리자 권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CMD 프로그램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그 FastIR-Artifacts.exe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ESE 데이터베이스 뷰 프로그램도 닐소프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단순히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FastIR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여러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dash i 옵션을 이용해서 수집할 증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dash e 옵션을 이용해서 제외할 증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ash d 옵션을 이용해서 증거에 커스텀할 수 있는 그 옵션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고 dash l 옵션을 이용해서 커스텀 증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ash m 옵션을 사용하면 수집할 증거의 최대 사이즈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dash o 옵션을 이용하면 수집한 데이터 증거들을 저장할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ash s 옵션을 이용하면 수집한 증거들에 대한 샷 256 해시를 계산해서 나중에 원본과 대조했을 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FastI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해드린 GitHub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여러 설명이나 여러 것들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파일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미리 제작사에서 제작해둔 바이너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가장 위에 있는 최신 버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64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OS나 IT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해당 프로그램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르소프트에서 제작한 ESE 데이터베이스 뷰 프로그램은 수집한 증거 중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사용 설명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폴더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디렉터리에 들어가 보면 여러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fastir-artifacts.exe라는 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astIR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따라서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실행한 명령 프롬프트 창에 해당 경로를 붙여넣어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리를 확인해 보면 FastIR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바로 증거 수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dash h 옵션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 도움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설명이 있는데 Festile Artifacts, Collect Forensic Artifacts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Forensic Artifact라는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는 별도의 옵션은 설정하지 않고 전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증거를 수집하려면 별도의 옵션 없이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알아서 아티팩트를 수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트 IR이 존재하는 디렉터리에 이렇게 새로운 디렉터리가 생기게 되는데, 수집하기 시작한 시간, 날짜와 함께 그 컴퓨터의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디렉터리로 들어가 보면, 수집되고 있는 증거들이 zip 파일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록을 텍스트 파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증거 수집이 완료됐고, 일부 오류가 발생하긴 했지만, 크게 중요한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증거들은 지 파일로 묶여 있게 되는데요. 해당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을 풀어보면 users, windows, $log 파일, $mft, $mft miro와 같이 파일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rs 폴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행위와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windows 디렉터리로 들어가보면 windows OS가 생성한 증거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벤트 로그가 수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하드웨어 이벤트,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태스크 스케줄러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 로그들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로드 파일과 달러 LF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파일들인데, 이제 파일들이 삭제되거나 복사되거나 이동되거나 생성된 그런 것에 대한 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사용한 흔적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웹 캐시와 관련된 웹 캐시 vm.dat 파일이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ESC 데이터베이스 뷰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ESC 데이터베이스 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아까 수집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도 결국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엔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런 엔트리들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나타내는 그러한 엔트리가 또 있습니다. 컨테이너스라는 탭을 눌러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임 항목에 히스토리, 콘텐츠, 같이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히스토리라는
컨테이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스토리의 컨테이너 아이디는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1번 컨테이너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와 같이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고, 이 expiry time, modify time, access time과 같이 해당 파일이 언제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수정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규격은 지금 바로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는 디코드 같은 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로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집한 증거 중에 윈도우스 시스템 32 윈 이벤트 로그 디렉터리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윈도우 이벤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윈도우 부팅이라든지 이 성능에 관련된 로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다이어그노스틱스 퍼포먼스 오퍼레이션을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뷰어가 열리게 되는데요. 해당 로그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프로세스의 성능이 저하되었다든지 윈도우 부팅에 걸렸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그들은 정말 다양하게 윈도우가 동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로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제 PC를 켜고 껐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원격으로 접속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로그인에 실패하지는 않았는지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침해 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FastIR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